정준하 씨. 정준하. 이분 알잖아요, 누구나 다. 그쵸. 1971년 3월 18일 운기가 어떤지 잘 될까요, 이분? 앞으로의 운기. 예. 네. 근데 이분이 어쨌든 재물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. 제가 봤을 적에는 왜 그런 것들이 많이 상승했을 때 행동 거지를 조금 잘 못해서 본인이 본인 발등 찍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내면적으로 굉장히 자기주장이 강하고 또 고집도 센 타입으로 보이거든요. 근데 이제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좀 어리숙하고 좀 미련 곰탱이처럼 나오고 바보스러운 그런 모습만 이렇게 좀 많이 비쳤잖아요. 근데 실상 그렇지 않은데, 원래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아는 것이 많으면 자기가 오히려 그 꾀에 당한다라고 하잖아요. 그렇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탈이 나면서 본인이 잘못 이렇게 행동이 나오면서 그 전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 이런 거를 좀 못 참아내는 성격이라 욱하는 면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도 욱하거나 화를 참지를 못하면 오히려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든가 혹은 내 앞날에 있어서 그냥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고, 지금 중년에서 거의 이제 말년 쪽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10년 정도는 조금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고력이 있겠지만, 이제 향후 지금부터 5년 정도를 조금 잘 지내시고 나시면 오히려 그 이후에는 내가 다시 재물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한다.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분이 또 고비고비 순간순간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. 일단 좋네요. 네, 좋아요. 향후는 좋아요.